안녕하세요 여러분, 잼툴의 최 실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녀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크니펙스에서 출시하는 튜브 커터 튜벡스입니다. 한국 출시가 임박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요. 작업 범위는 6에서 35mm입니다. 뭐 어디가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바로 파이프부터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슈퍼의 튜브 커터와 크니펙스의 튜벡스 동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잘 보셨나요? 튜벡스의 속도가 훨씬 빠르죠. 몇 번만 감아봐도 튜벡스가 훨씬 부드럽고 커팅이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세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이프에 맞게 날을 전진시킬 때 튜벡스는 원터치로 슬라이딩 전진해 버립니다. 여기서 사용시간이 가장 많이 절약되죠. 자르고 난 다음에 후진할 때도 버튼만 클릭하면 쏙! 정말 빠르죠. 그리고 파이프에 맞게 결착을 시키면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질 않습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해주죠. 안정성을 확보해준과 동시에 스프링의 강한 텐션으로 날을 파이프 쪽으로 계속 밀어줍니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튜벡스는 파이프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니들 베어링입니다. 바늘처럼 얇은 베어링이 촘촘히 박혀있는 이 작은 베어링은 날 중심부에 한 개, 가이드룰러 4개의 양끝에 2개씩 총 9개가 들어있습니다. 곳곳에 배치된 베어링으로 회전할 때의 마찰력을 최소화시켜서 적은 힘으로도 부드럽게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가이드롤러가 4개인 부분은 두껍고 강한 파이프를 절단할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게끔 해주는데요. 스텝파이브 32mm짜리로 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텝파이프도 매우 잘 잘리는 모습을 보셨고요. 이게 뭐야? 이거 자르라고요? 아, 여러분 지금 2T짜리 스텝파이프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 두꺼운 스텝파이프를 튜벡스가 잘라낼 수 있을지 한번 절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원래 기계로 자르는 건데. 와, 여러분 지금 잘리고 있습니다. 날이 이렇게 쏙쏙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2T짜리 스텐파이프도 잘 잘라내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맥시멈 10개 정도 자르면 보통 튜브 커터는 날이 다 나간다고 하는데 이 크니펙스의 튜벡스는 과연 어떨지 10개 이상 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와, 지금 11개를 잘랐는데 날이 아직도 괜찮습니다. 와, 이거 언제까지 잘라야 되지? 12개. 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잘리고 있죠? 와, 아직도 날이 살아있네. 와, 여러분 지금 튜벡스로 스텐파이프 2T짜리를 15개 잘라내는 걸 보셨고요. 날은 아직도 날카로운 상태입니다. 와, 이 정도면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디버링이 필요할 때는 디버링 툴을 위로 슬라이딩 시켜주면서 매우 손쉽게 꺼냈을 수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엔 이렇게 디버링 툴을 분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와, 이런 부분까지 정말 완벽하게 사용자 친화적인 공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전 손잡이 아랫부분을 여시면 여분의 날과 니들 베어링이 들어있고요. 날 교환도 엄청나게 쉽습니다. 따로 드라이버 같은 공구 필요 없고요. 체인지 축을 그냥 쑥 누르고 밑에서 잡아 빼면 빠지고 날을 교체한 후
축을 쑥 밀어넣으면 끝입니다. 이 육각으로 된 부분의 유격을 잘 맞춰주셔야 완벽하게 고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체가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 무게감이 굉장히 가볍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비슷한 스펙의 슈퍼 제품을 들었을 때 무게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이 슈퍼의 파이프 커터도 지금까지는 정말 좋은 제품이었는데 이 크니펙스의 튜빅스를 보니까 눈길이 잘 안 갑니다. 와, 정말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유저 입장을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공들여 제작한 제품이다라고 생각했고요. 영상 찍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오늘의 나눔은 크니펙스의 폴딩자인데요. 2m까지 펼쳐지는 크니펙스 폴딩자 총 3분께 나눔하도록 하겠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자막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잼툴의 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